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기자.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 즉 그 말씀의 이름은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성을 있게 한 것이 바로 태초이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그 주님만 있어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산자가 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하는 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된 자,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하게 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 자체는 만물이 없어도 세상이 없어도 기쁨으로 가득 찬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영혼은 행복한 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행복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 행복과 그 영원함을 잃어버린 자가 아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죄악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합니다. 주님이 아닌 것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자신이 앞으로 이 땅의 미래로서 있게 할 아내로 맞이하고 그것을 온 세상에 해산하는 그 여인과 같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가 되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된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인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한 죄악에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다시 그 말씀에 주님은 모든 영혼의 반석이 되어 그 말씀의 주철바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주님은 그것을 이루고 그 은혜를 내어주어 여러분 자신이 그 주님의 토대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은 모든 영혼을 깨끗이 하며 모든 영혼을 살리며 모든 영혼을 회복시키고 이전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영원한 행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이미 전제의 말씀을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안 하고 쭉 들어갈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보고 자신도 믿으래요. 이 내용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나는 너와 하나 될 자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 처소는 바로 여러분이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전이대로 그 처소가 되도록 그 처소를 주님은 예배하러 갑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하나님의 처소인 예수님은 본체입니다. 바로 처소를 나오게 할 본체라고요.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가 없이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말이 온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태초니라. 내가 없이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도다. 즉 주님은 본체인 말씀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처소를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의 처소가 먼저 본체의 처소가 없으면 처소는 안 만들어집니다. 본체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어질 처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본체가 이 땅에 나타났던 것은 그 본체대로 지어질 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듯이 이제 나를 믿을 때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땅에 내려와서 올라가신 이유는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일상의 장막집이 우리 자신이 무너지면 황폐해지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 하늘에 있나니 우리를 다시 온전한 존재로 회복되게 할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초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죄가 없이 온전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진정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할 우리를 새롭게 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해 준 게 있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나점이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거라는 것. 그것도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행한다고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내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아멘.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신에게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게 할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본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그렇게 지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서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 믿음입니다. 삶에서 난 믿음이 아니라 들어야 되고 듣고 나면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이고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사모한 자는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구하고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구한 자는 그 되게 할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고 믿음 보인 자는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들음에서 난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날이 온다 그랬고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끌어 여러분들을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이끌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이끌려온 자를 자신 있는 곳으로 영접할 거래요.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걸었던 것처럼 너 또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며 아멘. 그전 시간에 설명을 들어도 지금 또 다시 들으니까 또 새롭죠.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귀가 열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밝아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애울 말씀이 아니라 반복해서 들을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을 팔 때도 어떤 기계가 계속해서 한 곳을 집중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통해서 땅이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땅을 깊이 파기 위해서는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여기서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몸된 성전으로서 이 땅을 걸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처럼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영혼은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죄악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육체가 그를 이끌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이 그를 이끌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죄와 지식과 영광과 명예가 그 존재를 이끌지 못합니다. 왜? 그 세계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 자유 얻었네 하는 진리로서 자유함을 얻는 진리를 알게 될 영혼들의 모습이다. 여기 3절에는 이렇게 많은 영적인 은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있게 하고자 하는 이유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 되거든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처럼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갔고 예수님은 그 처소를 예비하고 그 예비한 처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또한 그러한 자가 되도록 그분께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 몸된 처소가 된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게 하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예요. 이에 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이 은혜를 받지 않는 한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가는 곳에 그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은 그 길 가는 길을 알아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올지라도 어떠한 방법을 따라 어떠한 행동을 따라 어떠한 행실로서 행해야 되는지 알아요. 왜? 주님 가는 길을 예수로 인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가로대, 주여,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까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주님이 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할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주님이 처소를 예비한 처소가 무엇인지 주님은 이제 이 6절 이하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본을 보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지 그리고 무슨 처소를 예비했는지 알게 하는 구절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구절들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듣고 나면 주님이 예비한 처소가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가셨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7절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것이 주님께서 예비한 처소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을 거래요. 주님은 이 처소를 예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도록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듣기 위해서 먼저 앞서 다른 구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절 그날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날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날에는 이는 주님의 날이요 주님만이 역사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20절의 표현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거래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거래요. 이 말은 즉 아버지와 나는 하나래요. 하나인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듯이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 것처럼 나는 네 안에 거하리라. 이 20절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들었으니까 7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7절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육체에 있으나 육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만에 거하여 그 하나님과 하나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는 그의 처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의문을 갖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하려고 이사야 20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야 7절 이하로 듣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게 된 여러분들은 그 이해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해가 된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것이 여러분의 뛰어남 속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깨닫게 한 은혜로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시 7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서 6절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처소를 예비하는지 예수님은 바로 7절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너희는 나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갈 자가 되게 하느니라. 내가 그 아버지의 처소가 되어 그 아버지의 전이 되어 그 아버지의 거할 몸이 되어 내가 그 아버지와 하나 되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 아버지 세계로 돌아간 것처럼 너희는 나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려 함이라.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제 주님은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갈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로 가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여 여러분들은 그로 인하여 행할 자가 돼야 돼요. 그로 인하여 행할 자가 된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으로 제약으로 여러분 육체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낮은 몸,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육체 가운데 있는 육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낮은 몸 상태입니다. 주님은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할 거래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려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려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되려면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로 인하여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여러분한테 보낼 성령 보혜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령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나를 나타내는 모든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을 그 성령께서 네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네 영혼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제약이 아니라 육체가 네 주인이 아니요 제가 네 몸의 주인이 아니요 세상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은 그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춰지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게 할 또한 영원한 보좌에 앉아 그 영으로 다스리게 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내가 그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는 내 안에서 그 일을 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처소가 무언지를 명확히 표현해드립니다. 이제부터 읽어주는 표현이다. 그 표현들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보여줄 처소였어요. 예수님은 그 처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너도 나와 하나 되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속에서 생각나거나 느끼거나 맛보거나 여러분에서 무엇을 어떠한 감정이 어떠한 심령이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여러분 자신을 여깁니다. 왜? 자신의 것이고 자신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어떤 생각이 들든 그것을 자신하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기의 처소가 된 겁니다. 그것을 자신이라고 느낀 것처럼 이제 태초인 그분이 자신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좀 계속 듣고 오면 아 하고 의문에 걸던 생각이 의문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여러분 영혼이 밝아지면서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되고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닫게 되고 알 수 없는 걸 알게 되어 그 은혜에 소망을 갖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인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걸 많은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이 된 것처럼 태초의 말씀은 우리의 시작이고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자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이 있어 우리가 있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그분이 구할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에 8절에 빌립이 표현합니다. 빌립이 하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나를 알았다면 이제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는데 그래도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표현합니다.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란 것은 바로 그분의 처소가 된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너는 지금 목수의 아들 글도 모르는 예수로 보고 있다. 네가 세상으로 너의 육체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인데 네 육체를 따라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근데 너는 지금 그 아버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하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아멘. 발견자 발견자. 예수님이 지금 9절까지 표현하고 있는 표현법을 잘 보세요. 처소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간대요. 그리고 그 처소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지금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육체를 바라보는 자는 세상을 통하여 또한 세상의 아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출생을 통하여 그 예수를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 네가 보고 있는 곳에 있지 않다. 네가 보고 있는 것은 다 지음바 된 곳에서 또한 주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곳과 주님이 지은 곳과 또한 주님으로부터 진노케 된 곳과 타락한 곳을 네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너는 지음바 된 것을 보는 거지 지은 자를 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단호히 말하노니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멘. 나는 네가 보고 있는 곳에 있지 않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육체 가운데 내가 있지만 나는 거기 있지 않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답입니다. 내가 비록 이 육체를 입고 있으나 이 육체에 있지 않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있으나 나는 그 죄 속에 있지 않다. 내가 세상에 종이 되어 세상에 멤버 되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을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곳에 있지 않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육체를 따라 나를 보므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매일같이 보였거늘 어째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께서 빌립한테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거늘 어찌하여 네가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지금 주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네가 어떤 하나님을 보이라는 것이냐? 나를 본 자는 하늘을 본 자인데. 아멘.
주님은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진짜 모습, 명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슨 신이야? 잠시 살다 죽을, 먹고 사는 거에 연연없는 인간인데. 이게 육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의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육체를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한 말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창조자가 신이라고 표현하는데도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해요. 육체를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육체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머무르란 이 영의 말씀은 하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신이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신으로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들었다면 100% 신뢰했을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도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걷는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 아들이 세상을 사람으로 육체가 되었고,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 자를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흙에서 나왔은 즉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 흙이 네 자신이 되었다. 그 흙이 네가 되었다. 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 있는 자예요. 흙이 있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어 있게 된 자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다면 그들은 신입니다. 왜? 하나님에서 인자니까.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육체가 자신이 된 거예요. 그분이 있어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흙이 있어 여러분이 있게 된 육체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육체와 함께할 수 없다고 성경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체를 입고 있는데 육체에 있지 않고 있어요. 죄악의 세상에 있는데 죄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명확히 진실을 표현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나는 이 생에 속해 있지 않다. 여러분이 육체가 되지 않았으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고백을 하고 똑같이 증거하는 자가 됐을 겁니다. 비록 육체 몸을 입고 있으나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세상을 사람으로 육체가 됨이라고 써 있어요. 인간이 되었도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울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신체가 여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여러분이 거울 보는 그 육체가 여러분 자신이 되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그 육체가 자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자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보고도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목사님 그걸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보는 자는 복되도다 하고 표현한 겁니다. 그게 바로 복받은 자들이에요. 베드로는 그 주님을 본 겁니다. 이걸 보는 복된 자. 베드로는 그 주님과 함께 있었고, 베드로는 육체를 입고 있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 생활했으나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자신도 행해보니 예수님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죄악을 따라, 육체의 탐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걸 안 거예요. 육체에 있으나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있는 그 나무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여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을 표현합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빌립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죄악에 속해 있지 않고 이 육체에 있으나 육체에 있지 않다.
나는 바로 이 모든 것에 시작된 주님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이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 일러주는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11절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의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네가 들림으로 네가 믿지 못했느냐?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못했거늘 내가 지금 너에게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들을 사람이 믿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게 빌립이에요. 그 눈을 연 것도 주님입니다. 지금 주님이 10절, 11절로 말씀하시는 것은 보고도 보지 못하는 빌립을 그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보고도 보지 못하도록 의문을 갖는 또한 그 문을 갖게 하는 그 생각들을 뚫고 들어가 바로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고 빌립이 그것을 알아듣고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심판의 표현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해 행한 것은 아버지의 영광 자체예요. 그 영광은 살아있는 영광이고요. 그 영광 자체가 주님이에요. 그 영광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 영광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셨고요. 그러면서 지금 11절로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믿음이 안 생기거든. 행하는 그의 일로. 내가 지금 너한테 행하는 그의 일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해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이어서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이 12절이 처소를 예비한 처소가 이 처소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해주는 표현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래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한다는 것은 네가 나처럼 되어 나와 똑같은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은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할 것이고 또한 네가 나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네 육체에 내가 홀로 행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 14장이 바로 그 내용으로 꽉 차 있고 주님은 또 여기서 이것이 사실인 것을 여기에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20절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갔다 오신대요. 갔다 온다는 것은 여러분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도록. 자, 갔다 온다면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이 일이 갔다 와서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도록 되게 할 그 일이 너에게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너에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게 한 것은 이제 여기 써 있는 내용대로 너한테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렵니다. 아멘! 다시 12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바로 갔다 오신 주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분과 같은 형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할 것이고 여러분 안에 거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행할 거예요.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으니 이러한 완벽한 처소를 주님은 예배하러 가신대요.
그리고 선자 서신 전체 그날에 기록된 그날에 일어날 역사를 자세히 다 살펴보세요. 그날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그날에는 이렇게 하리라. 선자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날에 일어날 일이 이 14장 내용과 똑같다는 걸 알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영원함이 되고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주 예수와 하나 되어 그로 인하여 행하는 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행하는 그 주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빛이 되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을 따라 죄를 따라 육체를 따라 여러분 자신을 따라 살아갈 자신은 파쇄되고 그로 살아갈 금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은 이 은혜의 본질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기할 나를 네가 믿느냐?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게 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래요.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돼서 일한 것처럼 나와 같은 형세를 화하여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때 네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한테 미리 알게 한 것은 여기 써 있는 대로 너한테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를 그렇게 되도록 네가 그 안에 거하도록 그와 하나 되도록 네가 그와 같이 한 몸을 이루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게 할 그 은혜에 믿음을 보게 하느니라. 하늘에 하늘 쳐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예비한 처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 되어 이 땅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어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가지 않으면 너한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이 처소를 예비하고 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에게 오리니 이는 나를 위해서 올 자, 너를 위해서 올 자, 성령 부회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진리를 인도할 것이고 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듣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내 영광을 네 육체에 나타내라.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죄, 육체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도록 거기서 주님은 출애굽시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해방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에 거하지 않게 되면 죄는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 없어요. 주님은 거기서 어린 양으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육체를 따라 살았던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예수와 함께 일으킵니다. 예수와 함께 일으키게 되면 육체에 있으나 여러분들은 육체에 있지 않는 자유로운 자가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 나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광야는 애굽에 살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자아를 완전히 파쇄하고 멸하는 장소고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로 말만 행할 수 있도록 그 장막 앞에서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역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그분 안에서 적과 꿀은 땅으로 들어가는 에덴 동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기쁨의 동산으로 들어간 자가 됩니다. 영광! 하늘, 하늘, 쳐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미리 말한 것은, 미리 일러준 것은,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믿게 하려고 주님이 미리 말했고,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기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대결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그 은혜 말씀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일 때 여러분들은 깨달을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 여러분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몸에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는데요. 듣는 것을 말하죠. 말을 하는데 자신의 말이 아닌 듣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니, 큰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가로되 할렐루야. 그 말씀에는 구원과 영혼과 능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무리의 큰 음성은 바로 이 생에 지극히 큰 군대를 일으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에 하나님만을 위한 지극히 큰 군대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 군대가 있어요. 그 무리의 큰 음성.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런 자가 나오게 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가 나오게 할 본체입니다. 지금 그 음성을 요한은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음성에는 모든 영혼의 구원과 그의 영광과 우리를 구원할 그 영광의 능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7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자신이 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의 영광을 돌릴세 하면서 그의 영광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다윗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 것처럼 이때 이 시대에 있는 이 영혼도 똑같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1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 영광의 음성, 여러분들을 구원할 그 영광을 일으켜 할 그 능력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구원받고 그 말씀에 따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아내가 예비되었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그 아내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이 세상은 그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음성. 우리 육체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그의 음성.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하늘에 오르게 할 하나님의 능력의 음성. 이 놀라운 구원이, 그 영광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사도 요한은 19장을 통하여 본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표현하고 있고 이제 모든 영혼이 그의 영광, 주 예수와 하나가 되는 혼인잔치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와 하나 될 아내들이 예비되었대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참말씀이 있대요. 여러분 육체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여러분들을 구원할, 또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예수와 하나 되게 할, 그리고 여러분이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홀로 행하시고 올라가신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 신랑과 영혼이 하나 되는 자고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토록 모든 영혼에게 그 생명을 낳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은혜에 청함받는다는 더 큰 복은 없어요.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다음 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와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나님의 참 말씀을 대언하는 영이 거기 있대요. 대언의 영은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니까 혼인잔치를 이룬 날이고 그 청함을 입은 자는 복된 자들이고 그 은혜의 영광을 통하여 부활할 또한 그 영광을 돌릴 그 아내들이 예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그렇게 우리를 그 은혜 속에서 이 땅을 걷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를 주 예수와 하나 되게 한 날입니다. 그 하나 된 것을 나눌 자가 없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게 한대요. 예수와 하나 되게 한 사람을 나눌 수 없게 한 거래요.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 이제 나누지 않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들의 영원한 신랑이고 그 신랑을 하나 되기 위한 예비된 아내고 결국은 주 예수와 하나 되어 그들은 이제 그 예수로 살아간 자가 되도록 예수가 없으면 영원할 수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썩고 죽고 육체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근데 예수로 살면 죄가 없고 예수로 살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로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할 그 신랑과 하나 되는 날이 혼인잔치.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자 되도록 함께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나눠지지 않게 할 혼인잔치. 그리고 이 12절은 그 처소를 예비하여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게 하는 말씀이 응하는 날이라. 영광!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깨끗한 세모포를 옳은 행실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옳은 행실은 진리에 따라 사는 것보다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보다 옳은 행실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보다 깨끗한 세모포는 없습니다. 깨달자 깨달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구원이고 그의 영광이고 그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능력과 영광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네. 세상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은혜를 본 거고요. 그리고 그날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모든 것을 피라고 끝마친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요한계시록 1장을 살펴보세요. 선조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루어질 그 예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그 예언을 지키고 듣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들이 복된 자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대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선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기할 말씀에 대한 믿음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믿음은 그 은혜, 성령의 역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인 것을 알게 할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할 말씀인 것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인 것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들으면서 난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들었고 들은다들은 그렇게 되게 할 말씀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들으면서 난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자, 받으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은혜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을 보임으로 아버지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태수로 역사하여 주셨고, 진정 아버지 말씀에 감사하며 찬미하며 아버지 행하심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기쁨의 자녀들이, 기쁨의 만민이, 기쁨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